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밀리언스베리 참 많이도 피었습니다. 예쁘죠? 색깔이 너무 진하게 이렇게 피어주네요. 그리대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분갈이는 아직 못 해주고, 추수 세고 이제 해야 되겠죠. 예쁘죠?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지금은 해가 지니까 이렇게 오물하시네요, 이거는. 빨간색은,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요거는 해가 지니까 조금 이렇게 오물해집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여전히 가솔송도 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솔송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쁜 요거는 더 많이 피었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노보단 많이도 피었습니다. 요것 좀 보세요. 오늘은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네 송이가 피었네요. 이렇게 피었네요. 위에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작년 아이 이렇게 꽃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이만큼 올라오고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우리 후이엽입니다. 우암도에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꽃무릇이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추맹국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완전히 피면 진짜 예쁘겠네요. 하얀색 추맹국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드디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예쁜지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죠? 자, 여기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는 긴꾸따루입니다. 긴꾸따루. 가지 잘라주고 했더니 다시 이렇게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 이것도 이것 좀 보세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꽃대 잘라주고 나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기특하고 우리 예쁜 긴꾸따루 향기도 좋아요. 향기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 좀 보세요. 많이도 피었죠? 두 화분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두 화분인데, 인디언벨,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땅에서 노지 월동됩니까? 하시는데, 아직, 이제 올해 노지 월동을 이거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노지 월동을 안 시켜봤어요. 이제부터 올해 시켜보려고 해, 땅에서. 이렇게 시켜보려고 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이것도 상당히 키울 만해요. 여우거리 꼭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 여우거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여우거리가. 예쁘긴 하죠. 이게 실제 보면 더 예뻐요. 키가 막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키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키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국화들을 이렇게 지금 담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이쁘죠? 하얀 구슬초, 하얀 구슬초.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다 물로 부어주고 물 채워주고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죠? 다 예쁘게 이렇게 포트몬 4,000원짜리 네 가지 색입니다. 이렇게 노란색하고 노란색은 아직 안 피었네요. 여기 하나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찐분홍 구질초, 찐분홍 구질초. 여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요리 담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수속 세고 분갈해 줘야죠. 이렇게 있고 요것도 너무 너무 이쁩니다. 요좀 보세요. 아, 이렇게 외성종 주맹국입니다. 외성종 주맹국. 이거 짙은 색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좀 보세요. 이거는 뿌리를 반만 털어내고 여기 분갈했습니다. 확실히 뿌리 반만 털어내고 분갈이 하니까 국화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이렇게 핍니다. 그죠? 이렇게. 아, 이거는 꽃이 두 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외송종 삼립국화.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도. 이렇게. 이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아름답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한 포트 5,0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한 포트 5,000원짜리.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서 금관화가 이제서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발화돼서 이제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요렇게 제가 다니는 길목이라서 여기가 한 대가 불러졌어요. 그래갖고 이제서 이렇게 꽃살 이렇게 피어주네요. 금관화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워주고 이거 꼭 키워보세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가격 싸고 이렇게 하얗게 예쁜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운남 국화입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웠죠. 색깔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게 굉장히 저는 제 눈에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여우꼴입니다. 백여우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랑초가 꽃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땅콩 사랑초. 많이 이렇게 피었죠?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6월달에 꽃을 한번 피고, 또, 이렇게 이제 가을에 꽃을 이렇게 피는데, 노지다 그대로 놓고 비다 먹이고, 겨울에는 실내에 구근을 넣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키우면, 1년에 꽃을 두 번을 피워줍니다. 장마 때, 또 꽃이 피었잖아요.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날리는 거 보세요. 저는 구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화분에다가 그냥 그대로 잠을 재웁니다. 따로 관리 안 해줍니다. 따로 관리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막 따로 관리하려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대로 두고 이대로 두고 비다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프릴 사랑초도 이렇게 많이 폈죠. 이것도 따로 관리 안 해줘도 이렇게 딱 계절이 오면은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비다 맞추고 이것도 그대로 화분 이대로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이렇게 좀 많이도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안에가 참 이게 그린색으로 안이 들어가 있어 갖고 예쁜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꽃이 세 개가 피었습니다. 세 개, 네 개가 피었네요. 삼강 중투 뻐꾹날인데 삼강 중투 뻐꾹날이가 요렇게 안에가 요렇게 됐습니다. 저 가초고는 진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요렇게 새송이가 피었는데 요 이렇게 새송이가 피었습니다. 이게 작게 이렇게 올라와서 피는데 이것도 참 이쁘네요. 여기 꽃대를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가지고 있고 꽃대를 여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꽃은 오래 안 가고 꽃이 한 이틀 갑니다. 이틀. 한 이틀 정도 갑니다. 이렇게. 이틀 정도 가네요. 여기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아이고, 예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마릴리스.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입한 많은자리 아마릴리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드디어 피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기 직전입니다. 요 새송이가 네송이가 피고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모두 꽃대가 3대인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꼭 키우세요. 정말로 만원짜리인데 7,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데 와 너무 이쁘죠. 적극 추천합니다. 아마릴리스 꼭 키우세요. 안 키우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은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꽃향기 야생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원짜리는 다 나가고 7,000원짜리 몇개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이 완전 정열색으로 피었는데, 이래갖고 해마다 피워줄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쁩니다. 예쁘지? 향기도 약간 있는 듯 해요. 향기가 약간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늘은 우리 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